제이미 포유입니다.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찍네요. 한 2주 만에 메이크업 찍는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네, 그동안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어가지고 네, 좀 힘들었어요, 심적으로. 그리고 또 그동안 좀 그 슬럼프를 이겨보고자 제가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좀 바뀐 게 있죠. 네, 머리색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? 머리색도 바뀌었고 길이도 바뀌었어요. 똑단발로 한번 잘라봤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은 새해... 아니지, 새해랑 상관없는데 왜 새해? 달콤한 느낌이 나는 좀 디저트 생각이 막 나는 그런 좀 달달한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좀 코랄 계열, 핑크 계열 이런 컬러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. 큐!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실크 웜 페탈 색상이에요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바를게요, 여러분. 어우, 정말 오랜만에 붓을 사용하네요. 요즘 귀찮아서 스펀지로만 때려 넣었거든요. 근데 오랜만에 붓 사용하니까 이 피부에 착착 감기는 요 붓의 느낌이 참 색다르네. 제가 여러분 머리색을 바꿨는데 조금 똥갈색이에요. 제가 지금 탈색 두 번 한 머리거든요, 이게. 근데 조금 똥갈색이라가지고 모르겠어요. 아, 근데 이게 색깔이 처음에 딱 염색했을 땐 되게 이뻤거든요. 좀 바이올렛 느낌 나면서 되게 예뻤는데 아무튼 지금은 똥갈색이 됐다는 거. 그리고 저는 코 부분은 먼저 이렇게 해주고 네, 스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들겨 줄 건데요. 여러분, 제 스펀지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지금 이 스펀지가 상태가 조금 네, 부끄러운 상태라 이 스펀지는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코 부분만 봐주시길 바랄게요. 컨실러는 나스 거를 좀 사용해 줄게요. 레디언트 크리미 컨실러고요. 라이트 2 바닐라 색상입니다. 이렇게 붓에 잘 묻혀줄게요, 여러분. 저는 주근깨가 좀 많아요, 여러분. 제가 좀 이따라, 요즘 따라가 아니죠. 옛날부터는, 핑계 안 되겠습니다. 옛날부터 주근깨랑 기미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을 숨기고 싶거든요. 좀 피부 표현이 깨끗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여기 주근깨랑 기미 부위를 좀 넓은 부위에 가려줄 거예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. 이런 컨실러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막 힘줘서 브러쉬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굉장히 스무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, 여기 입꼬리에요. 밝은 컨실러를 이렇게 해주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보이거든요. 오늘 상큼해야 하니까 네, 조금 입꼬리가 올라가야 합니다. 이 파우더를 사용해 줄게요. 울트라 HD 팩트예요. 코 부분은 꼭 해주는 것 같아요. 안 해주면은 너무 번들거리고 코 쉐딩할 때도 좀 불편해지거든요. 그래서 코 부분에는 꼭 제가 파우더 처리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마에도 좀 번들거림을 살짝 잡아줄게요. 근데 오늘 또 너무 수분감이 사라지면 안 예쁠 것 같아요, 피부 표현이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 해주신 다음에 아주 빠르게 한 번만 이렇게 터치해줄게요. 오늘 피부 표현 좀 마음에 듭니다, 저 여러분.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마음에 들어. 전 진짜 항상 화장하다가 마음에 드는 순간이 오면 호흡 곤란이었는데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. 코 쉐딩을 해줄게요. 이거는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로썸이에요. 코 쉐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너무 제 메이크업 튜토리얼에 네, 반복되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하품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이 하품 나오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세요. 어쩔 수 없어요. 저는 코가 조금 작아요. 많이 작고
조금 옹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꼭 코쉐딩은 해주거든요. 빼트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, 코쉐딩을. 제 메이크업 할 때마다. 외곽 쉐딩은 삐아 라스트 블러쉬 아몬드 블러썸 사용해줄게요. 코 쉐딩이랑 밸런스가 살짝 맞아야 되니까 아까 사용했던 피넛 블러썸도 믹스해줄게요. 이마 먼저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. 여기 턱선부터 쉐딩을 하시면 좀 부자연스럽고 수염난 것처럼 네, 굉장히 좀 여기가 진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오시면 좀 자연스럽게 쉐딩하실 수 있어요. 오늘은 광대를 살짝만 많이 좀 무리해서 터치를 해줄게요. 오늘은 광대가 나와 보이고 싶지 않네요. 들어가렴. 오늘은 블러셔 좀 빠르게 해줄게요. 왜냐면 블러셔가 살짝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이 블러셔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스쁘아의 아이섀도우 쉬폰 젤러시 색상이에요. 손으로 사용해서 블러셔를 파발라 주도록 할게요. 옆광대, 저처럼 옆광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채도가 좀 낮은 블러셔 같은 거는 얼굴 외곽에 칠해주시면은 광대가 좀 네, 보완될 수 있는데 이런 채도 높고 발랄한 느낌의 그런 컬러를 가진 그런 블러셔들은 이제 좀 앞쪽으로 당기셔서 네, 블러셔를 해주셔야지 광대가 좀 잘 안 보여요. 이렇게 해줄게요. 이거는 피치씨의 피치 코튼 블러셔 49 피치크예요. 이렇게 진하게 깔아놓은 아까 핑크 블러셔 있잖아요. 섀도우로 깔아놓은 이거를 좀 흐트려 퍼주는 거예요. 좀 멀리멀리 약간 안개 퍼지듯이 퍼뜨려주는 거죠. 얘로 색이 살짝 섞이도록. 뭔가 몽글몽글해지잖아요. 이렇게 만들어줄게요. 몽글 몽글 몽글몽글하게. 이거는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뮤즈데이예요.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사용해줄게요. 섞어서. 오, 예뻐. 가루날림이 얘가 좀 있어요. 좀 불편할 정도로 있어요.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섀도우가 차락 이렇게 차락 발리는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. 차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. 어우 너무 좋아. 그리고 다음은 요 컬러 이 컬러만 사용할게요. 여기 눈 앞머리에 쇼 발라줄게요. 애교살 부분에 쇼 쇼. 그러면 요런 느낌이 나요.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줄게요. 눈에 여기 뒤끝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터치해가지고 살짝만 음영을 줄게요. 눈 앞머리도 살짝만 이렇게 건들건들 해주세요. 오늘은 눈의 뒷 영역을 너무 길게 너무 크게 잡지도 않는 거고 그냥 적당하게 음영만 가도록. 눈 뒤에도 음영을 잡아줄게요. 여러분 눈이 꼬막눈이 네, 될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잡아줄게요. 릴리바이레드의 스테리아이즈 젤 아이라이너예요. 점막을 채워줄게요, 여러분. 쓱싹쓱싹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쓱싹쓱싹 해주면 돼요. 꼬리는 일단 아주 조금만, 진짜 조금만 빼줄게요. 살짝, 살짝만. 꼬리 안 빼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. 그리고 요 갈색깔 제일 끝에 있는 요 컬러 사용해줄게요. 끝에 아이라인 속부터 이렇게 긁어주시면서 블렌딩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아이라이너 마지막으로 똑같이 릴리바이레드 건데요. 더스티 핑크 컬러예요. 이거는 아이돌래쉬 러블리아이 속눈썹이에요. 이거는 제가 길이에 좀 맞춰서 통으로 붙일 거예요. 저한테 여러분들이 항상 속눈썹 왜 이렇게 잘 붙이시냐고 붙이는 법 알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별거 없지만 오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일단 눈에 맞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감을 보세요. 대충 이렇게 내 눈 길이를 일단
대충 체크하는 거죠. 여기 가위가 들었니? 잠시만요. 가위 닦고 가겠습니다. 눈 길이에 맞게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. 항상 이렇게 쪽집게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. 쪽집게로 딱 집어주고 풀을 안쪽에 묻혀줄게요, 한번. 너무 덕지덕지 묻히시면 오히려 풀자국도 심해지고 좀 안 붙을 수 있으니까. 이 속눈썹 풀을 바른 상태로 바로 갖다 대면은 절대 안 붙습니다. 눈에 엉겨 붙고 붙지는 않고 막 계속. 네,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얘가 살짝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가 킬링 포인트입니다. 제일 중요합니다. 눈 가운데를 일단 맞춰주시는 거예요. 뿅! 일단 이렇게 붙이세요. 붙였죠? 가운데. 그 다음에 끝을 맞추세요. 근데 아이라인을 그리셨으니까 아이라인 모양에 맞춰서 살짝 올려서 붙여줄게요, 저는. 그 다음에 앞을 붙이시는 거죠. 그 다음에 저는 살짝 속눈썹이 들린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얘를 뿅, 뿅, 뿅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. 뿅, 뿅, 뿅. 이게 되게 속눈썹의 차이가 굉장히 또렷하면서 네, 확실하고 되게 크지 않나요? 여긴 붙인 쪽, 여긴 안 붙인 쪽. 붙인 쪽, 안 붙인 쪽. 바로 마스카라를 사용해 줄 건데요. 메이블린의 더 매그넘 볼륨 익스프레스 마스카라예요. 속눈썹 붙이시고 사용하시기엔 살짝 좀 리스크가 있는데 볼륨을 빵빵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썹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해 줄게요. 얘는 삐아의 라스트 아이브로우 펜슬 월넛 브라운 색상이에요. 그리고 오늘 아이브로우 컬러는 헤비 로테이션 제일 밝은 색상을 이걸 사용할 거예요. 제가 머리 색깔이 바뀌었잖아요. 탈색을 두 번이나 해가지고 많이 밝아졌어요. 원래는 좀 그레이 색상 아니면 다크브라운 계열의 브로우만 사용했다가 이제 갑자기 좀 굉장히 밝은 컬러의 브로우 펜슬들을 사용하려 하니까 어우 재밌네요. 제가 처음으로 탈색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? 굉장히 삶의 일탈을 한 기분? 내 삶의 최고 일탈을 한 기분이더라고요. 진짜 좀 머릿결 걱정하느라고 파마도 잘 못하는 저였는데 그냥 막 냅다 저질러버리니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사소한 거에서 신나더라고요. 그리고 머리도 중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굉장히 짧게 잘라보는 거예요, 오랜만에. 되게 색달라요.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 눈썹을 펜슬로 먼저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브로카라로 염색을 해줍니다. 이거는 맥의 파우더 키스 얼립 오버라는 색상이에요. 이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아주는 거예요, 여러분. 저는 항상 이렇게 촬영을 하고 립 부분마다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. 이제 다 했다 이런 느낌. 이제는 또 코랄 색깔 립을 깔아볼게요. 헤라의 센슈얼 인텐스 베이비 아시안 코랄 색상.